아주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랑 미리 해동해둔 요 소떡소떡 그리고 계란 두 개까지 완전 단백질 가득한 식단 먹고 소떡소떡 먼저 전자레인지 데워올게요. 여러분, 저 오늘은 바풀이랑 카페 가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려고요. 제가 어제 직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쿠폰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게 합치니까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커피 공짜로 좀 먹고 영상 편집 좀 하고 바풀이 산책 시키고 집에 와서 바풀이 목욕 시키고 저녁 먹을 거예요. 저 집에 와서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 건데 지난번에 먹고 남은 오리고기랑 두부 넣어서 비빔밥 해먹을 거예요. 이건 엄마표 볶음 김치 드디어 먹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씻고 머리 말리고 이제야 먹는 거예요.
지금 생리 중이라 초코초코한 게 땡겨서 호밀 초코 머핀 하나랑 그릭 요거트. 그리고 이거 단백질이 8g 들어있긴 한데 뭔가 아쉬워서 계란도 하나 삶았어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부드러운 플레인 요거트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한 질감? 어머머. 짠! 여러분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고 그래서 저녁을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요. 아까 아침에 초코 달달한 빵 먹었으니까 저녁은 후추랑 배추랑 요 샤브샤브용 고기 넣어가지고 쪄서 간장에 찍어 먹을 거예요. 이제 이대로 이렇게 먹고 조금 더 먹고 싶으면 남은 거 다 마저 먹을 거예요.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랑 제가 마켓컬리에서 한번 사본 카이막인데 요거 파미레드 빵에다가 카이막 올려서 같이 먹으려고요.
고급스러운 고소한 맛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그냥 일반 베이글이나 식빵에 발라 먹으면 더 맛을 잘 느낄 것 같은데 요거는 땅콩이 들어간 피넛 빵이어가지고 땅콩 맛이 너무 강해요. 모르겠어.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 비엔나 사용해서 볶음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토마토를 넣어서 약간 리조또처럼 완전 꾸덕한 질감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어제 보령 여행 다녀오면서 우유창고라는 카페에서 사온 유기농 그릭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여행 가 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해서 오늘은 또 가볍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 참외는 제가 인스타에서 아주 짧게 진행했던 참외 마켓이 있는데 제가 직접 내돈내산해서 산 참외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참외 아침에 엄마가 드시고 가셨는지 이렇게 세개 남겨져 있길래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거 먹고 수원 메가쇼를 가기로 해가지고 이거 먹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려고요. 떡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여기 신기한 면이 있어서 흥국산 클로레라면 이렇게 샀어요. 아까 메가쇼에서 산 물갈비라는 거예요. 요거를 먹을 거예요. 채소랑 같이 먹겠습니다. 물 좀 듣는 거다. 800이라고 치면 사람들이더라고. 고기 아 싫어. 국물에다가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됐지? 목 다 쳐졌지? 이거 안 덥냐? 더워. 바쁘라. 그거 무기먹고야? 내려와. 그 움직이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